생각해보셔야 될게 우리가 투자자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심리학, 잘못된 관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후견지명이라는 게 있어요. 후견지명. 사실 우리는 투자할 때 필요한 건 선견지명이거든요. 반대로 후견지명. 후견지명은 뭐냐면요, 지나고 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. 사실 지금 사이클이라는 건 지나고 나서 보이는 거지 그 당시에는 볼 수 있냐는 거죠. 안녕하세요, 사기노 회계사님. 오프라인 중급반 수강 들었었던 수강생 손흥민입니다. 손흥민.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다시 보기를 통해 꾸준히 복습하고 기존 투자 종목에 대한 분석 및 복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상 주기를 타는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 ROE가 들쭉날쭉 큰 순환 주기를 그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평균 ROE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냐? 자, 장기적으로 이익을 고점이었을 때 기대값을 ROE로 놓는 게 맞냐? 아니면 그 평균값을 가지고 ROE를 넣어가지고 림으로 산출하는 게 맞냐? 뭐 이런 질문이신데요.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괄적으로 딱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. 뭐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? 예를 들어서 내 투자 기간이 충분히 길다. 지금 그 사이클이 이렇게 경기 순환이 발생, 순환에 따라서 순환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순환 주기를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.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로 사이클이 도는데 나는 5년 이상 투자한다. 그러면 그 사이클의 꼭대기까지도 나는 버틸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적정 주가를 산정해서 그 시점이 올 때까지 버텨보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. 아니면 나는 지금 들어간 자금이 한 2-3년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2-3년 안에는 그 사이클 최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. 그러면 사실 최고점을 잡기보다는 내가 예상하는 그 투자 기간에 도달할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으로 잡는 게 좋으신데요. 제가 이건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지금 이게 질문을 주셨던 그 회사거든요. 실제 보면 이 회사가 사이클이 2008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이전의 자료는 조금 의미가 없고요. 2008년부터 보면 분명히 사이클이 있습니다. 2009년에 꼭지를 찍고 2010년, 11년, 12년, 13년까지 쭉 하락하다가 2013년에 다시 바닥을 찍고 2014, 15, 16 ROE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2017년, 2018년, 그리고 2019년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좀 보이시죠? 지금 2018년 시점, 이 시점에서 자, 미래 ROE를 추정을 할 때 제 툴에 보면, 엑셀 툴에 보면 최근 3년 ROE를 가지고 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최근 3년 ROE는 분명히 하락했죠.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오면 그 툴에서는 마지막 값을 쓰게 돼 있거든요. 상승 추세면 상승의 마지막 값, 하락 추세면 하락의 마지막 값. 만약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최근 3년 가중평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분석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 ROE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순환을 하는 그러니까 시클리컬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쓸 게 아니라 이 순환 주기에서 이 최고값이나 아니면 그때 평균값 이런 걸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질문이거든요. 사실 이게 산업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순환을 할까요? 대부분의 이런 산업들은 이제 장치 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 회사도 장치 산업인데 그 장치 산업이 순환을 하는 이유는 뭐죠? 그 설비 투자 때문에. 자, 이 회사가 2009년에 ROE를 30%까지 찍으니까 이 업종이 되게 돈이 되는 업종이고 저기 돈을 많이 버는구나 해서 이때부터 이제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. 경쟁자들이 들어오면 경쟁이 심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급이 모두 다 뛰어들다 보니까 초과 공급이 돼가지고 점점 수익성이 나빠집니다. 수익성이 나빠지면 나빠지도 못해 마지막에는 2013년에는 마이너스까지 갔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 이게 함부로 뛰어들 사업이 아니구나, 돈이 안 되는구나, 나가자 하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시장에 이탈자가 생기니까 공급이 줄어들면서 다시 공급이 감소해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또 이제 그 초과 수요를 누리는 거거든요. 그러다가 또 돈 번다 소문 나면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또 수익성이 낮아지고 이 사이클이 발생을 하는 건데 자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투자자들이 하는 잘못된 그 행동심리학, 행동재무학이라고 그러는데요. 잘못된 관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. 후견지명이라는 게 있어요. 후견지명. 사실 우리는 투자할 때 필요한 건 선견지명이거든요. 반대로 후견지명. 후견지명은 뭐냐면요. 지나고 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. 이게 사실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나왔구나. 사실 지금 사이클이라는 건 지나고 나서 보이는 거지 그 당시에는 볼 수 있냐는 거죠. 지금 2018년 이후에는 2019년에 이게 계속해서 하락을 할까요? 아니면 2018년을 바닥으로 2019년 반등을 할까요? 사실 이 회사 언제 봐보시면 좋냐면요. 자, 2012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뒤에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2012년에 지금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. 자, 2012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.
2009년에 정점을 찍고 10, 11, 12 계속 하락했거든요. 이전에 한 바닥 시점까지 거의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바닥에 왔으니까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될 거다?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2013년부터 좋아지겠지라고 예상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면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? 2013년에 진바닥이 나오죠. 진짜 바닥이. 더 떨어진다고요.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? 사실 나는 사이클을 타가지고 이때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게 하락을 해버리면 이때 크게 손실을 보거든요. 그럼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버텨요. 아 이게 바닥이 아니면 더 내려가네? 그래도 언젠간 바닥 도달하고 다시 올라오겠지 버텨서 오 진짜 다행히 2014년부터 반등을 했죠. 반등해서 쭉 올라오는데 어디까지만 올라오나요? 여기까지만 올라오거든요 지금. 2010년에 찍었던 최고점이 언제냐면요.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2012년 RO 이 시점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. 그러니까 이전에 사이클이 반복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2016년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시점 ROE 30% 여기까지 올라와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실 텐데 사실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이전에 바닥 정도에서 끝나버린 거죠 사이클이. 그리고 다시 2016년 이후에 야 2014, 15, 16 역시 반등이 되는구나. 2013년에 2012년에 사가지고 그래도 2013년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길 잘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2017, 2018 내려앉아 버린다고요. 이게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후견지면 가지고 보면 내가 사이클을 아는 것 같지만 저 당시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저 사이클을 타는 업종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있다는 건 인지를 하겠는데 그 사이클이 몇 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바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꼭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지수를 가지고 미래를 예견해야 될지 되게 어려워요 사실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2018년을 바닥으로 반등을 할 거다? 반등을 해서 또 어디까지 갈 거다?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이거거든요. 그러면 2012년 이 시점에 예상을 여기가 바닥이니까 앞으로는 과거 평균인 이 시점까지 ROE가 간다고 예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과거의 꼭지인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할지 여쭤보시는 건데 둘 다 틀렸거든요 사실은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과거의 사이클이 이 정도 규모로 이런 주기로 왔으니까 앞으로도 반복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봐요. 그래서 이걸 사이클이 진짜 반등을 한다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업종 전체 사이클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기업이 진짜 매출이 얼마 정도 찍히고 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지 이 회사에 대해서 이 개별 기업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이클이 돌아올 때 이전 규모까지 올 수 있냐. 사실은 이때는 제가 보기엔 ROE 30%라는 건 어마어마했거든요. 경쟁자가 거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 혼자 다 먹는 시장이었는데 이제 경쟁자들이 들어왔죠. 그래서 들어왔다가 이제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나가지만 몇 명이나 나갔는지 모르거든요. 완전히 다 떠나진 않았을 거라고요.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이 과거의 영광이 재현되지는 않거든요. 이렇게 생각해보면 과연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사이클의 중간으로 보냐 꼭지로 보냐 이걸 미래에 적용한다? 이건 좀 무리가 있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업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요. 지금 사실 질문 주신 회사는 사이클이 지금 계속 하락하는 추세거든요. 하락하는 추세면 이게 반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어디까지 하락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저는 그렇게 되면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. 지금 계속 하락 추세인데 아니야 내년에 반등할까? 사실 내년에 반등할지 내후년에 반등할지 아까 그 상황 가지고 과거에는 사이클이 4년이었으니까 지금 4년 하락했으니까 이제 반등하겠지? 일치가 안 된다고요. 그래서 사이클이 반등할 거라는 계기를 확신을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찾으셔야 돼요. 제가 뭐 고급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장 데이터 이 시장이 다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공급 경쟁자들이 없어져서 이 시점에서 반등을 할 거다. 그리고 실제 반등하는 신호들 실제 회사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그 신호가 온다라는 시점을 포착을 하셔야 되고요. 그러고 나면 아 반등해서 이 정도까지 가겠다. 그리고 사실 저렇게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중요하거든요.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 과거 12%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한 60% 수준인 한 7%나 8%까지는 가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7% 8%를 집어넣는 거지 무조건 야 예전에 12% 갔으니까 12% 아니면 과거 평균이 6%니까 6% 이건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순환 업종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ROE를 추정하기 위한 근거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만약 그걸 못 찾겠다면 저는 보수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니까 하락 추세 마지막 실제로 ROE가 7%, 3%, 5% 다시 반등을 했다면 가중평균 사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거든요. 아까 보셨지만 반등을 해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점에 다시 꺾여버리잖아요.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. 대신에 이걸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
건 뭐냐면요. 그러니까 질문을 주신 분이 왜 질문을 했는지 보여요. 죄송하지만 이분의 지금 이 사이클의 중간이냐 꼭지냐가 궁금하기보다는 뭐가 궁금하냐면요. 지금 이 상황입니다. 사실 이 회사 주가는 이 사이클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. 자, 지금 이 회사 ROE 사이클이랑 이 회사 실제로 주가, 이게 2011년에 상장이 돼가지고 주가랑 비교해보면 거의 ROE 움직임하고 주가 움직임하고 같이 겹치거든요. 근데 왜 저한테 질문을 주셨냐 보면요.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. 지금 이 회사 제가 나눠드린 그 엑셀 파일, 립 마법사 파일 가지고 이걸 밸류에이션을 해본 다음에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. 자, 지금 이게 이 회사 질문 주신 그 회사 림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거든요. 적정 주가 범위가 3,600원에서 5,200원 정도. 근데 현재 주가는 4,200원 정도가 나와가지고 적정가 대비 좀 비싸다. 자, 이 회사 나오고 있는 최근 ROE 추세를 봤더니 ROE가 12%, 9%, 6% 그리고 최근 4분기 2019년 3분기 결과로는 3%까지 떨어집니다. 하락 추세다 보니까 지금 ROE 추정을 1순위로 하면 이 마지막 3.3% 이게 미래에도 프로젝션이 돼가지고 3.3% 수준이라고. 야, 그러면 이 회사 지금 요구 수익률 소위 말하는 트리플 B 회사채 수익률 8%보다 훨씬 낮고 이 회사는 초과액이 마이너스인 상태다. 그래서 별로 투자 가치가 없다. 이걸 들어가려면 최소한 이 ROE가 내 요구 수익률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. 그래야지 좀 들어가볼만 하다 말씀드렸기 때문에. 그래서 이 회사 지금 상태로는 나는 싸다고 생각했는데 역배 올라오고 싸지 않네? 그럼 이게 싸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, 야, 최근 ROE가 3.3%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보다 다시 반등을 해야 된다. 근데 야, 이건 사이클을 타니까 반등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반등을 하면 자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해주냐? 자, 일단 그러면 평균 이 가중평균 정도 반등을 하면 어떠냐? 가중평균 5.27%니까 근데 그래도 주가 범위가 적정가 대비 조금 뭐 이렇게 싸지 않다고 나와요. 뭐 가격으로는 적정가 대비 4% 싸다고 나오지만 또 역배열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상태로도 투자 매력이 없고 어느 정도는 돼야 매력이 있나 봤더니 옛날 2016년에 12.97%를 찍은 정도가 돼야지. 그래서 제가 이 별도값에다 12.97% 별도값 집어넣고 자, 이 추정을 별도값으로 저 12.97% 과거에 찍었던 꼭지까지 도달을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주가가 싼 거죠. 최소 6,200원에서 8,800원까지 나오니까. 자,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. 사고 싶으신 거예요, 제가 보기엔. 사고 싶은데 그 근거를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 없을까? 나는 이 종목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이미 이걸 밸류에이션해서 난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돌려가지고 싸지 않다고 나오네? 그럼 어떻게 하지 싸게 나오지? 과거 평균 정도 ROE를 회복한다? 그래도 싸지 않네? 그러면 저 과거의 꼭지점 13%까지는 도달을 해야지 싸다고 나오니까. 아니 근데 그러면 사이클을 타면 과거 꼭지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옛날 13%까지? 야, 그렇게 생각하면 사가지고 지금 기다려볼 만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, 사고 싶으신 거예요. 대다수 질문들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할 때 대부분 뭐냐면 나는 싸다고 생각했고 난 이 종목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걸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툴로 돌려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뭔가 다른 근거를 찾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제가 보기에도 싸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네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. 이게 조금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게 투자자한테는 되게 좀 안 좋습니다. 근데 그건 어떻게 생기냐면요,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든지 좋은 뉴스가 있고 나쁜 뉴스가 동시에 있잖아요. 그 종목을 사기 전에는 좋은 뉴스도 참고하고 나쁜 뉴스도 참고해요. 좋은 면만 듣고 사선 안 되니까. 그래서 좋은 내용도 들어보지만 나쁜 내용은 이런 것도 있구나, 양쪽을 계속 섭렵하는데 그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는 자꾸 좋은 얘기만 인풋을 해요. 나쁜 얘기는 사실 듣기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나쁜 얘기가 나오는 건 S 무시해버리고 좋은 얘기만 받아들여서 자꾸 듣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세뇌가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생존 본능이에요. 마음이 편하거든요. 내가 한 선택이 나쁘지 않았어라는 걸 계속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. 그래서 주주 게시판 가보면요, 전부 이제 서로 좋은 얘기들만 주고받거든요. 그것만 공유가 되고 혹시나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안 좋은 얘기가 조금 나오면 매장시켜버린다고요. 그 상태는 제가 보기엔 투자자한테 그렇게 좋은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선정해 가지고 답을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요, 저렇게 그 사이클을 타는 시클리컬한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라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싼다고 생각해서 나는 들어갔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실지
한번 조금 더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선정을 해가지고 공유를 좀 했습니다.